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1일 2023 한국테마관광 박람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총 24개국 여행업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국내 참여기관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8월 말 기준 65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애초 연간 목표였던 1,000만 명을 넘어 1,100만 명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인데요.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을 발표하고 세계 15대 주요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한 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